교수님,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젓갈입니다. 강화도 특산품이라고 그러는데 청년 또또 젓갈에서 만드는 젓갈 종류예요. 네. 드셔보셨죠? 김영희 프로파일러도 미리 와서 먹어봤잖아요. 집에서. 그렇죠? 네. 씨앗 젓갈. 낙지. 낙지. 오징어. 오징어. 갈치 속젓. 갈치 속젓. 그다음에 명랑. 명랑. 아, 명랑 젓갈. 나는 뭐가 제일 맛있냐면 갈치 속젓이에요. 갈치 속젓. 이거는 그냥 흰 쌀밥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냥 한 숟갈 딱 먹고 갈치 속젓 젓가락으로 약간 찍어서 딱 먹으면 그 자체로 그냥 맛이 짱이에요, 짱. 이게 소량으로 포장이 돼 있어서 1인 자취하는 사람들한테도 좋고 가끔 먹는 사람들한테 소량이 필요한데 그게 진짜 딱이에요, 교수님. 그럼 가격 좀 알려주세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또또 젓갈에서 새우젓이 나왔어요. 강화도 새우젓 그 유명한 거 우리 김유희 프로파일러 아나? 교수님, 저 매년마다 저희 할머니 댁 가서 김치 담급니다. 아, 그거는 심부름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심부름 하면서 이렇게 딱딱 보면서. 아, 그럼 새우젓 들어가는 거 아시죠? 김치 담글 네. 때? 새우젓. 네, 근데 강화도가 이 새우젓 아주 유명하거든요. 네. 또또 젓갈에서 새우젓 나왔어요. 네. 그 강화도 새우젓이요. 네. 그 새우젓 생산량의 70%나 차지하고. 맞아요. 품질도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조만간 김장철 돌아왔잖아요. 네. 김장철을 앞두고 이건 좋은 소식이에요. 가격이 네. 어떻게 돼요? 추젓이요. 1kg에 14,900원. 그다음에 2kg에 27,000원이고요. 6젓은 1kg에 79,000원. 이게 워낙 좋은 젓갈이라서 아, 이제 딱 전화만 한 통 하면 정말 품질 좋은 강화도 새우젓을 집에서 손쉽게 받아 드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또또 젓갈 자체가 뭐 딱 말하면 그 자체가 브랜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이 그 만들어낸 새우젓이라고 그러니까 신뢰가 갑니다. 네. 예. 이번 주에 중요 사건. 예. 이제 우리 저 박 교수님 모르겠지만 예. 중요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건 관련돼서 어떤 계기가 된. 예. 뭐 이를테면 뭐 무슨 제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제도가 개선됐다. 예. 형량이 뭐 또 강화됐다. 뭐 이런 내용 등등을 이제 좀 암시하는 사건을 저희가 좀 뽑아서 해요. 아, 발굴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골라온 네. 그 중요 사건은 제목은요. 농촌길에서 일어난 의문의 교통사고다 해가지고 지금 그 설정을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통사고 관련돼서 보험하고 연결이 항상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 제도가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던 어떻게 보면 연산인 사건이에요. 네. 그 사건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제가 개요부터 설명을 하고 네. 이제 우리 박 교수님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16개월 동안이요. 16개월. 그러니까 1년. 네, 1년은 네. 6개월. 네. 네. 그 사이에 3건의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70대 네. 그 할머니. 네. 한 분은 70대, 한 분은 69세니까 네. 70대고요. 또 한 분은 66세. 네. 이 세 분이 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 두 분은 사망을 하고 한 사람은 중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일인이에요. 아, 동일인.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러니까 1년 뭐 한 5, 6개월 동안에 그쵸? 그냥 세 건을 갖다가 또 어르신들을 네. 또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세 건. 그러면 16개월 동안에 이 세 건의 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난 교통사고 운전자 이게 네. 과연 우연이냐. 우연을 가정한 사건이냐, 연쇄살인 사건이냐, 이제 이거를 좀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네.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거 일자만 뭐 조금 이따 다 네. 설명이 되겠지만 2007년도에 5월 달이에요. 2007년 아, 5월 달에 첫 번에 이제 그 사건이요. 예, 충남 보령에서 74살 먹은 할머니가 그 경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한 건 네. 터지고요. 2007년 그 다음에 이제 한 해 넘겨가고 2008년 네. 3월 4일 날 보령 옆에 서촌이에요. 네. 서촌 주택가에서 69세 할머니가 또 승용차에 치여서 이 할머니는 사망한 건 아니고 뇌진탕으로 중상 입었어요. 아, 뇌진탕으로요. 그리고 2008년 한 6개월 있다가 9월 달에 서촌 해안도로에 내내 서촌입니다. 네.
거기에서 66세 된 할머니가 SUV 차량에 지어가지고 아, 승합차량에 또 예,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그 이상하다. 운전자가 똑같아요. 한 사람이 운전자가 똑같고 예. 차는 또 바뀌었네요. 계속. 예, 차는 바뀌 맞습니다. 차는 바뀌었습니다. 차는 또. 그런데 이 사람 이제 경찰이 당연히 조사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더니 예,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실수로 내가 부주의 운전해서 그런 거지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이제 네. 이렇게 진술을 네. 했던 그런 내용인데 이거 아무래도 찝찝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경찰이 수사 들어갔는데. 이대우 과장 잘 아시죠? 이대우. 예, 예, 맞습니다. 이대우 그 후배님이 예, 이 사건 취급을 했어요. 예, 예, 했던 거. 아,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아, 사냥개잖아요. 예. 또 이대우. 예.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이제 가 볼게요. 예. 물론 1번, 2번, 3번 세 건이니까 예. 1번, 2번은 더 오래됐고 3번이 최근 사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죠. 3번부터 먼저 아.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세 번째 일어났던 그 사고를 보는 거예요. 네. 이게 2008년 9월 5일이에요. 2008년 9월 5일 날 오후입니다. 오후. 네. 충남 서천군 비인면이라고 있다네요. 비인면. 네, 비인면. 네. 아마 저도 그쪽 지나가 본 것 같은데. 예. 네. 해안 쪽에 아마. 맞습니다. 그렇다고 멈춰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네. 예, 혼자서 이 그 66세 이 그 할머니가. 네. 해안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해안도로. 해안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그 남자 이 네. 운전자가 장례식장 그 당시에 운영했대요. SUV 차량을 끌고 가다가 그 걸어가는 할머니가 뒤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가시는 그렇습니다. 그냥 어르신을 그냥 예. 차량이 바로 충격했네요. 예. 그래서 그 저 66세 할머니는 다발성 늑골골절로 그 현장에 사망했어요. 이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 이제 당연히 데려다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할머니를 미처 발견 못하고 내가 단순 과실로 이 교통사고를 우리 했다. 운전자가 이제 변명이 그렇습니다. 바다를 보고 가다가 네. 길에 걸어가시는 어르신을 못 봤다라고 이제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거 단순 교통사고 처리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또 이제 예, 예. 뵙고 하기 때문에 사망사고니까 기소는 됐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고의성 없다고 봐가지고 금고 4월 예. 금고 4월 받고요 벌금 40만 원 선고했어요. 이게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되겠네요. 그럼. 예, 그렇게 처리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예. 이때 이 남성은 운전자 보험을 잔뜩 들어놨었어요. 거기서 뭔 냄새가 좀 나네. 예, 운전자 보험을 잔뜩 들어놔. 운전자 보험 많이 안 들거든. 자기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을 잔뜩 들어가지고 형 그 이 사람이 들은 보험 중에는 형사 합의 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아, 이제 그 보험 약관에 예. 내가 어떤 교통사고를 이렇게 내서 좀 이제 형사 합의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따로 항목을 넣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걸로 이제 하나 보험을 하나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걸로 이분이 4천만 원 받았어요. 4천만 원. 아, 그 할머니 예.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4천만 원 형사 합의 지원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본인이 4천만 원 받아가지고 4천만 원을 그러면 66세에 사망한 할머니한테 네, 할머니. 다 줬느냐? 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시작이 좀 되지요. 그러니까 SIU 보험조사 이제 요원에서는 이거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왜? 아. 이 사람들 뭔 사건 하나 나면 사망 사고 나면 두들겨 보잖아요. 두들겨 보면 또 앞에 그 전력들이 두꺼이 나오잖아요. 뭐 할머니들만 공교롭게 그러니까요. 예, 이 사람이 그 치여 가지고. 네. 그 앞전에도 한 사람 사망하고 한 사람은 그 중상 입었던 사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금은 꽤 많이 받아갔단 말이에요. 여러 개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험조사위원 SIU가 이거 저 경찰한테 제보합니다. 이거. 이게 1년 반 동안 일으킨 교통사고 아까 말씀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쵸? 하고 또 형사 합의금 목적으로 또 이렇게 보험을 들어서 또 이제 이렇게 받아가고 그것도 공교롭게 맨날 60대 70대 할머니들 그래. 이게 왜 60대 70대 할머니들이 문제가 있냐면. 그 보험조사위원이 볼 때 네. 합의가 쉽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은 합의가 네. 쉬워요. 젊은 사람보다. 그렇죠. 그런 거 있고 그러니까 이거 단순 교통사고라고 본인이 그 주장해서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은 보험회사에서는 지급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지급했지만 이건 미심쩍다. 이래서 이제 경찰한테 아마 제보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딱 맡으면 이 맡은 이제 이대우 과장이겠죠. 이제 이대우 그 당시 수사관. 이거 이제 제보 받은 거예요. 세 건 다 풀어가지고 뽑았겠죠. 그렇죠.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네. 이렇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세 번째 사건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앞전 사건,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네.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앞전 사건 볼게요. 첫 번째 네. 사건 볼까요? 네. 첫 번째 사건 그 공통점이 있는지 박 과장님 네. 봐주십시오. 그 첫 번째 사건은 2007년 5월 달에요. 예. 충남 보령에서 74세 할머니예요. 예. 예. 5월 14일 날 오후 2시 15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럼 대낮입니다. 대낮. 그렇죠. 대낮. 대낮이면 시야의 지장을 그렇게 안 받는 시간대예요. 예. 대낮에 충남 보령시 주산면에서 발생했는데 거기는 어디였냐면 논밭 사이에 기다랗게 도로 있잖아요. 예. 그럼 뻥 뚫려 있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양쪽에는 이제 뭐 논밭이 네. 있기 때문에 아주 시야가 지장받지는 시야? 않죠. 지장 없죠. 왕복 1차선 포장도로래요. 거기에 이 저 아주 한적한 시골 도로인데 거기에 70대 할머니가 이제 74세 할머니가 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운전자 그때는 티코 차대요. 티코 그 조그만 경차. 네. 그 티코로 우측 반바입니다. 오른쪽 반바. 네. 오른쪽 반바로 오른쪽에 걸어가고 있는 할머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네. 논밭길이니까. 가면서 우측 반바로 때려가고 할머니가 굴러 떨어졌어요. 아, 그, 그 이제 밑으로. 도로 밑으로 이제. 그 굴러 떨어져갖고 다발성 튕겨 나갔단 말이에요.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이거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남성이 바로 좌수했어요. 아, 자기가 이렇게 한적한 이야기 했다고. 보는 네. 사람도 없었으니까. 스스로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 유가족도 별로 의심 안 했어요. 저 고령이시고 또 자수까지 이 사람이 했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뭐 자기가 부주의로 운전하다가 쳤다고 잘못 다 인정해 버리니까. 그래서 가족들도 그 별 의심 없이 합의했어요. 합의하고 그냥 경찰에서는 입건해 가지고 단순 교통사고 과실치사죠. 이제 처리를. 그래서 그때 이 남성한테 주어진 형량이요? 네. 금고 10월입니다. 금고 10월. 금고 그다음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쏙 빠져나간 거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이구만. 예.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박 교수님 봐도 뭐 네. 경험 많잖아요. 이쪽에. 그렇죠. 이거 어떤 경찰이라도 사실 이거 크게 의심 못 하죠. 의심 못 하죠. 왜냐하면 이 단순한 저 한 사건을 가지고 예. 우리 경찰관들이 만약에 현장에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아 이게 부주의 운전으로 인해서 이게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요. 어떤 뭐 다른 이면에 뭐가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안 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네. 여기서 이 사건에서 주는 그렇죠. 교훈이 엄청 많아요. 네. 예, 굉장히. 하여튼 첫 번째 사건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내가 볼 때는요. 한적한 도로라 목격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할머니를 친 다음에 이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서 자수를 내버리니까 네. 신고하니까 경찰서 또 의심하지 않죠. 의심 전혀 안 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해가 지났어요. 아까 첫 번째는 2007년 5월 14일이잖아요. 네. 이거는 2008년 3월 4일이에요. 3월 4일 날 두 번째 사고가 나는데 이때 이제 이 할머니는 다행히 사망은 안 했어요. 중상 입었어요. 69세 할머니인데 똑같이 할머니입니다. 피해자는.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서천군 장항면에 있는 조용한 주택가예요. 여기. 다 서해안 쪽이네요. 예. 골목길 이 교차로를 그 골목길에 이렇게 골목길 네. 교차로를 건너가고 있는 할머니를 이 운전자 네. 액센트에 그건 또 차 바뀌었어요. 아까 티코였잖아요. 티코. 액센트로 승용차로 그 밀어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이분이 튕겨나가면서 뇌진탕 등 해가지고 한 8주 정도 중상을 입었어요. 네. 이때도 이 남성이 내가 교차로 건너가려고 반사경을 보다가 놓쳤다. 갑자기 도로 건너는 할머니를 내가 못 봐가지고 쳤다. 1년 전하고 똑같은 내 실수를 한 거다. 부주의. 네.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잠깐 두 건을 설명했는데 네. 공통점이 있죠. 네, 공통점이 있죠. 할머니. 할머니. 예. 네.
또 한적한 곳. 네, 한적한 곳. 대낮. 대낮. 네, 대낮이에요. 그리고 사진에서 또 신고하고. 사진에서 신고하고. 네. 이제 요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이때요. 이 두 번째 이 중상 입은 할머니의 아들은 첫 번째는 그냥 합의해드렸잖아요. 네. 했잖아요. 두 번째 이 아들은요. 이거 의심을 했어요. 좀 이상하다고 봤대요. 봤다는 거예요. 거기가 노인들이 많이 사신대네요. 거기. 노인들이 많이 사는데 그래서 거기 노인 그 동네를 다니는 그 이 차량들이 엄청 서행하는 곳이래요. 거기가. 그 골목 교차로인데. 아, 그렇죠. 이제 원래가 서행 많이 하는데 노인들 많다고 해서. 응. 어르신들이라든지 또 이제 그 농사짓기 위해서 예, 예. 이제 경운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속도를 거의 줄이고 다니잖아요. 그렇대요. 거기가 속도 내는 장소가 절대 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났길래 운전자 붙들고 가서 물어봤대요. 너 술 먹었냐? 아. 술 먹었냐? 그랬더니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너 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묻기까지 했대. 그분 감각이. 대단한 감각이에요. 그 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했냐면 마치 어머니를 뒤따라온 것처럼 하면서 때렸다는 거예요. 추돌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사고 자체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걸어가시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 따라가서. 보고 이제 따라가서. 그렇게 생각이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10시가 채 안 됐고 그 시간이. 그렇죠. 그 당시에 도로에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네. 그런데 그 서행하는 곳에서 이거 했다면 너 이거 우리 엄마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도로들이 전부 다 일직선이에요. 시야가 가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네. 아까 뭐 해안도로 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주변에 논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이제 도로 그러니까 뭐 거칠 게 없죠. 네, 거칠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해 그 어두우면은 또 가리기라 했다고.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또 대낮이고. 대낮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찰에서 제일 의심스럽게 본 거는 이제 브레이크 스키드 마크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사람을 그 내가 못 봐서 치더라도 그러면 어느 순간 분명히 타이어 흔적이 남아 있어요. 타이어 흔이 남아 있어요. 타이어 흔적이 없었나 보죠. 스키드 마크. 근데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치기 직전까지 그냥 그대로 이어졌다는 그대로 밀었네요, 거예요. 그냥 밀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거 사고 났어도 뭐 이 남성은 세 번째까지 났을 때도 나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경찰관한테 현장에서 물어보기도 했대요. 아, 직접 자기가 이렇게 네. 자기는 이제 의도적으로 했지만 고의성을 가지고 그래 또 물어보기도 자문까지 구했네. 요거는 이 남성이 이제 이 하나 둘 세 건 사고 쳤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들었던 보험으로부터 돈 받은 게 이제 나와요. 네. 첫 번째 사고 때 얼마 받았죠 이게? 와, 크네. 6천만 원이네요. 6천만 원 받았어요. 6천만 원. 첫 번째 사고 났을 때 자기 보험 그 형사 합의 지원금으로 6천만 원 받았는데 6천만 원 받으려면 보험료도 좀 비쌀 텐데. 비싸죠. 뭐 여러 개 들어야지 가능한. 그러니까. 그리고 유족한테는 얼마 줬어요? 유족한테는. 500만 원 줬어요. 500만 원. 10분의 1도 안 주고 참 예. 자기가 다. 예. 예. 첫 번째 사고 내갖고 저 형사 그 합의 지원금 보험회사 6천만 원 받아가지고 예. 할머니한테는 500만 원 주고 합의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고 났을 때는요. 그건 사망은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덜 나왔죠. 아마 보험 처리를 했을 것 같아. 보험 처리했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예. 합의금만 자기가 네. 받고 네. 나머지 뭐 이렇게 입원해서 치료비 같은 것은 네. 그 보험회사에서 아마 해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보험회사에서 네. 보험회사에서 치료는 따로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심적 고통 뭐 네. 사고 낸 사람 운전자를 위해서 지급되는 그 돈 있잖아요. 네. 그게 900만 원. 유로금으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쓴 거죠 그거. 그거 이제 사망 안 했으니까. 네. 세 번째 사고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받았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래가지고 얼마 준 줄 아세요 유가족한테? 한 1000만 원 줬습니다. 1500만 원 줬습니다. 15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 이거 형사 그 합의 지원금 목적으로 돈 많이 받아갖고 조금만 주고 할머니니까 네, 조금만 주고 지는 그 돈 그 차액 챙기려는 게 목적이 아닐까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보니까요. 첫 번째 사건 500만 원 주고 합의했다고 그랬잖아요. 6천만 원 받고 그거 유가족한테 처음에 300만 원 제시했대요. 양심이 없네요. 이 친구는. 아무리 그 자기가
피자라고 하더라도 야 300만 원인데 유족이 난리치니까 200만 원 더 얹어줬어요. 근데 지는 6천만 원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처음 사망한 그 유가족들이 조건 하나 달았던데요. 뭘 달았어요? 고인 묘소에 자주 찾아뵙고 사죄해야 된다.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 사람 그러면 갔을까요? 네. 그 묘소에? 이 정도 이렇게 보험 사기를 친 친구가 거기를 갈 일이 없겠죠. 내가 볼 때는 사람 새끼면 한두 번은 가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한 번도 안 갔어요? 그 조건으로 그 저 합의하고 했으면, 500만 원에 합의했으면 네. 6천만 원 받아 쳐먹고 한 번도 안 갔어요. 물론 그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박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조건은 이거는 안 지켜도 고만인 조건이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고. 아까 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험에서 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 그냥 다 처리해주고 지한테만 주는 900만 원 꼴깍. 900만 원도 그 한 푼도 이루고 목적으로 안 드렸나. 안 쓴 거죠. 그건 네. 제가 그냥 꼴깍 생긴 거죠. 네. 세 번째 사건 이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4천만 원 받아가지고 1,500만 원 준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세 건으로 그 보험금 받은 거는 거의 1억 넘죠. 1억이 좀 넘겠는데. 예, 1억 네. 넘죠. 이게 2000 이때 7년 8년 이때는 그 운전자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했네요. 아마 그렇게 가입이 가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을 여러 개 두드려도 예, 예. 자기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뭐 이를테면 현대 들어서 여기서 500만 원 받고 뭐 삼성에 들어서 여기서 500 받고 그런 데로부터 다 받을 수 있는. 근데 지금은 아마 보험도 이제 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맞습니다. 이걸 지금 이제 한국 이렇게 여러 군데 보험사마다 다르게 아마 묻을 거예요. 같은 목적으로. 오늘 방송을 네.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네. 거예요. 이게. 이게 이 사람이 가입했던 운전자 보험 자체가 이 종합보험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달라요. 이게 그 방어 비용 담보가 포함돼 있어요. 방어 비용 담보가. 네. 그래 가지고 방어 비용이라고 그러면 이제 과실로 사고 내 갖고 기소되면 일반 자동차 보험에서는 지급이 안 되는, 네. 이제 벌금 내는 돈. 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 네. 그다음에 합의금. 뭐 그다음에 이제 면허가 취소되면 위로금 그런 명목으로 뭐 이런 거 등등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급되는 상품이에요. 아. 이거를 그때는 몇 건을 들더라도 다 받아 줬어요. 보험회사에서. 그리고 그런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다 그 돈을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중복 지급이 가능. 상대방이 중복 지급하는데도 솔직히 살펴볼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굉장히 되겠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복 지급이 이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찰에다가 의심 간다고 고발한 그 SIU 있잖아요. 네. 여기서도 이 남성 보험 상품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해박하다. 그렇죠. 이거 고의로 할머니들만 노려갖고 자기들한테 그 보험을 또 타가는 걸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주기는 주는데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일부러 할머니들만 노려갖고 사고 내서 합의금 낮게 주고 그렇죠. 거액의 보험료 이거 튕겨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제 아마 경찰이 했던 것 같아요. 이 보니까요 첫 번째 사고 나기 전에 보험을 몇 개 들었냐면 자동차 운전자 이게 세 개 들었어요. 3개. 세 개 첫 번째 네. 두 번째 사고 날 때는 하나 더 했어요. 네 개. 아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후에 또 하나 보험을 또 더 들었어요. 가입을 또 더 했네요. 네. 세 번째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다섯 건을 또 새로 계약했어요. 그럼 이 사람 도대체 보험 몇 개를 근데 이분은 직업이 뭔데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 번째 낼 때는 뭐 장례식장 아까 장례식장 운영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이 사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딱 걸려드는 게 뭐냐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회사에다가 보험 계약할 때 전화 통화하면 녹음되죠. 그렇죠. 다 녹음 녹음합니다. 하죠. 보험사에서 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보험을 들으면 내가 사고 났을 때 형사 합의금으로 나오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거기가... 이거 물어본 게 녹음돼 있어요. 그게 그다음에 궁금했는데 또 보험 만기 됐을 때 환급 받는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보장만 받는 보험으로 계약해 달라.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 네. 나중에 뭐 나 환급 안 받아도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 등등이 녹음이 돼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해요. 예. 네. 여기 이제 이 경찰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대우 참 네. 이대우 정말 그 우리 후배지만 열심히 하는 후배예요. 범죄 사냥꾼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춘천 수사과장 하나 형사과장 하나 어디 네, 아직 현직일 겁니다. 네. 그죠?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끈질기게 네.
뭐 사건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지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맞아요. 조금 주저하고 그 예방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경찰관들도 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대우 과장이 과거를 떠올렸어요. 이제 접수를 받았잖아요. 보험 네. SIU로부터 3년 전에요. 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형사 합의 지원금이 짭짤하다. 그렇게. 그런 말을 듣고 70세 경비원을 차로 친 살인범을 잡은 적이 있대요. 아, 그런 게 다른 또 사건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건을 그 이대우 과장이 접수를 받고 이제 했었대요. 그 아, 사건을. 그 사건을 또 자기가 취급을 네, 했네. 70세 그 경비원을 그냥 차로 밀어서 그 한 놈을 잡았는데 네. 그 놈이 그 나중에 자백을 했대요. 그 차로 사람 그 죽이면 이 그 형사 합의금 이게 짭짤하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차로 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자백을 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했대. 그 생각이 퍼뜩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사건이 네. 배당이 됐구만. 그래서 야 요거 이거 저 이 법원 판결 이거 뒤집을 자신 있다. 네.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확신을 갖고 세 번째 사건. 네. 그 여기 달라붙은 거예요. 이 진짜 이 형사가 문제의식 그렇죠. 이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덤볐기 때문에 이게 밝혀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당연히 부인했겠죠. 이놈 데려다가 조사하니까. 항상 뭐 똑같은 이야기 끝에도 네, 잠깐 한눈판 사이에 할머니들을 친 거다. 응? 보험 광고를 보고 여러 보험에 가입한 거다. 나 그 보험 아, 보험 상품이 아니고. 좋아서. 그리고 모든 게 실수인데 내가 우연의 일치로 할머니들만 세 사람을 치웠다. 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대. 그때 서대문 경찰서 강력 팀장하고 있었어요. 이대우 과장이 지금 진급했으니 과장하지만. 그래서. 요거 이 새끼 일단 구속시켜놓고 완전히 약혹 확 죽인 다음에 현장 검증하면서 현장 검증으로 요거를 구증을 아, 하자. 근데 이제 사건은 아까 그 충남 쪽에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네. 또 이제 SIU는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또 이제 해서 서대문에서 이게 사건을 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지 아니면 범죄 첩보 아마 해서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세 번째 사건 딱 터지고. 나자 그 요 새끼 구속시켜놓고 현장 검증을 통해서 요놈 그 이 그동안 사건 세 건 요거 연살인이라고 인식하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이대우 그 당시 강력 팀장이 의심한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직선 도로 시야가 거칠 게 없고. 대상자는 할머니고 할머니는 가장자리로 걸어가고 네, 대낮이고 그 뒤에서 늘 그 우측 반발로 때렸고 뭐 이런 것 등등이 공통점이니까 다 이게 일직선 도로에서 이게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세 건 기록을 전부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세 건이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에 아까 이제 스키드마크 이야기도 나왔는데 네.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연일치치고는 이건 안 맞는 거죠. 되게 사실은 그냥 자기가 운행한 속도로 그대로 밀었다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너무 아시니까 미리 얘기해 버려갖고 이거 재미없게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맞아요. 사람을 내가 운전하다가 깜빡하는 순간에 사람을 그 치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가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쫀이가 나거든요. 아 근데 스키드 마크가 있어도 친장소에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이 그 이대우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새끼 이거 말 안 되네. 이거를 현장 검증을 해야 되겠다. 아. 그걸로 밝히자. 그래 가지고 검찰하고도 협의가 잘 된 모양이에요. 얘기했겠죠, 직접. 이거 아, 세 건 생각에 네. 이렇게 좀 이거 문제가 있다. 세 건 딱딱딱 갖다 놓고 설명 쫙 했겠죠. 그렇죠. 누구라도 어떤 검사한테. 그러니까 검사도 상당히 열의가 있었대요. 그래서 검사도 현장에 직접 나왔대요. 직접 나와서 이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의 실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뮬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장 검증 마네킹을 놓고 그렇죠. 자동차 이제 동일한 차종. 네, 차종으로 속도를 뭐 3, 40km 정도 해가지고 어디로 튕겨 나가는지 또. 그래서 야, 이제 그런 식으로 시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키드 마크요. 이게 급제동할 때는 반드시 남잖아요, 이거. 남죠. 반드시 남는데, 수차례, 이제 거기 그 사진에 찍혀 있는
스키드 마크가 있어요. 충격 지점. 그 다음에 쭉 밀려가서 몇 미터 정도 흐미하게 있는 스키드 마크가 어디 쓴 거. 뭐 요거 이제 그 현장 사진 다 있잖아요. 교통사고 현장. 그걸 정밀 분석해갖고 그거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스키드 마크를. 운전을 해서. 똑같이 만들 때까지 수십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스키드 마크를. 사진상에 나온 스키드 마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내가 시연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브레이크를 잡아서 쭉 가가지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로 나올 때 내 차의 조건을 계산하는 거예요. 속도가 얼마였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요 정도 어느 정도의 그 길이가 나왔다. 요거를 아 수백 번 했대요. 수백 번. 그럴 수밖에요. 지난 사건에 사진 속에 나와 있는 스키드 마크를 가지고 일치대 연락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차 상태 그거를 차도 연시까지 같이 했대요. 연시까지. 정말 대단한 열정입니다. 네. 그랬더니 1차 사고 냈을 때 시골 도로를 60에서 70km로 달리다가 사고 이후에 14.7m나 더 진행했더라는 거예요. 때리고 난 다음에 14.7km를 더 진행했다? 이건 거의 브레이크 안 잡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차 사고 때는 해안도로를 시속 70km로 달리다가 사고 이후에 34.8m를 더 진행했대네요. 응? 이거는 경찰 입장에서부터 충분히 보행자를 피할 공간과 시간이 있으면서도 부딪힌 이후에야 그러니까 부딪혀놓고 밀어놓고 브레이크를 그때 서서히 밟으면서 제동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튕겨나간 방향도요. 전부도 봐요. 이거 우리 이거 누구나 운전하신 분 알 것 같아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오른쪽에 할머니가 있으면 그걸 발견하면 할머니가 오른쪽에 치일 것 같으면 순식간에 좌측으로 그렇죠. 돌려요. 그렇죠, 사람이. 근데 이게 전부 다 오른쪽으로 돌렸대. 이게 운전 핸들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건 할머니 미는 거죠. 미는 거죠. 예? 좌측으로 꺾어야 되는데 전부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어버리거나 아니면 직진해버리거나. 사람이 이렇게 운전하다 이렇게 어떤 물체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러면 무조건 반대 방향으로 틀죠. 돌리거든요. 네. 그 추돌을 할 사람이 있는 쪽으로 그럼요. 안 하고 반대로 둔단 말이에요. 여기서 있으면 일로 돌리는 게 사람이 쉽는데 이 그 현장 검증을 했더니 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치기 직전에 스키드 마크가 있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급가속하면서. 근데 충격을 하고 지나가서 이제 지나가서 그것도 한참 밀려가면서 서서히 밟으면서 스키드 마크. 그러니까 지가 치고 나서 서서히 브레이크 밟으면서 쭉 가서 쓴 거예요. 급정거도 안 하고. 그거. 그다음에 오른쪽에 할머니를 때렸는데 한결같이 왼쪽으로 틀어놓은 적이 없고 다 직진. 없고 그냥 다 직진. 직진한 거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마 검찰하고 그 현장 시뮬레이션 이게 이제 그 현장 검증 이거 하면서 아 이거 100% 이거 범죄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 있죠. 네. 일사부재리 원지. 그렇죠. 우리가 이제 또 이게 다 이미 끝난 또 사건인데. 이게 세 번째 사건은 뒤집을 수 있어요. 아직 그렇죠. 기간이 30 끝나기 전까지니까. 네. 그런데 세 번째 사건 제보를 받고 지금 붙은 거 아니에요. 이대우 과장이.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앞전에 거는 금고 다 받았잖아요. 금고. 네. 집행유예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형사처벌 받아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죠. 단지 세 번째 사건만 요걸 이제 현장 검증에서 뒤집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뒤집는 것만 해도 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고의성 가지고 어떤 보험을 가입해 놓고 이렇게 사람을 갖다 의도적으로 취했다는 걸 그래도 이렇게 밝힐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대부분. 그래서요, 이거 세 번째 사건 살인미수 적용했습니다. 대단해요, 이거. 살인미수 적용하면 당연히 이제 그 보험 사기도 같이 이제 그 입건했겠죠. 1심에서 15년 줬네요. 1심에서 이게 1심에서 보니까 김정헌 판사인데 이 정도의 악질적인 범죄는 마저 악질적인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판사가 볼 때 앞선 두 건 처벌은 할 수 없어도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이거 저 할머니 노린 그 연쇄범인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김정헌 판사가 이 정도의 악질적인 범죄는 무기징역으로 부족하다. 뒤늦게나마 이런 정황을 고려해서 보통의 사기, 살인미수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15년밖에 안 준 거예요. 15년.
그래도 많이 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교통사고 네. 사건을 갖다 살인미수로 적용해가지고 한 것은 더더군다나 정황 증거밖에 없잖아요. 네, 정황 증거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입증했다는 게 또 이제 우리 이대우 형사 대단한 거죠. 2심에서 아까 네. 그 박 교수님 네. 얘기한 것처럼 징역 12년 플러스 보험사기 3년에서 15년. 15년. 그러니까 똑같이 15년이죠. 네. 네. 대법원도 확정. 대법원도 확정. 이대우가 그 이대우 형사가 그 당시에 한 얘기가 있네요. 이게 유일하게 정황 증거로만 대법원 확정 판결 났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예. 이런 유사 범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보험도 중복 직업이 안 되겠지만 안 돼요, 지금은. 네, 안 되겠지만은 이런 어떤 보험을 이용한 가장한 어떤 이런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 또 이제 어떤 접근하기 힘들죠. 예방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이 얼핏 이 사건 하면서 저 들었냐면요. 이게 비단 이놈한테만 있었을까요? 사망사고는 아니어도 다른 상해사고가 겹치기로 일어나가지고 네. 그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 꽤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나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 이대우가 그런 얘기 했어요. 유일하게 정황증거로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유죄 판결 난 거 이 사건 처음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증거 하나도 없잖아요. 네. 어? 이러면 끝까지 부인했으니까요, 범행에서. 자백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정황증거로만 입증을 해가지고 실형을 받게 한 이거 보면 이대우 형사의 집념이에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통사고의 어떤 약이 해가지고 보험을 청구하는 사람들한테 경종도 울렸지만은 그렇죠. 우리 경찰관들도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울 게 현장에서 많죠. 배울 게 많죠. 이걸 정말 배울 게 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형사 합의금 중복 지급 그 보험 제도가 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큰 이 사건이 기여한 겁니다. 예전에는 네. 보험 10개 들으면 다 내가 보험사별로 사람 팍 쳐갖고 죽으면 처벌받는 거 별개로 하고 이 보험사에서도 네. 위로금 형사지원 무슨 금 주고 여기서 주고 어떻게 보면 부자 돼요. 사람 죽여놓고 전에 이제 보험으로 그렇게 돈 뭐 10억 네. 20억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었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2009년 10월 이전까지는 이 사건 전후에서 운전자보험 보장 내용 중에 가해자가 형사 입건됐을 때 각종 처리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 이거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금, 위로금 네. 뭐 방어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뭐 벌금, 합의금, 뭐, 합의금 네. 뭐 이거 중복으로 다 지급했어요. 내가 들은 대로 보험 10개 들으면 10개에서 다 받는 거예요. 이거 없애버렸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2009년 10월 달에 사고 낸 운전자에 대한 형사 합의금 중복 지급을 막도록 하는 운전자 보험 표준 약관을 새로 담은 겁니다. 이게 각 보험사별로요. 이제. 예, 그래서 네. 이제 중복 가입 하더라도 무작정 중복 보상 안 해주고요. 실제로 쓰인 비용만큼만. 그러니까 그거만 비례 보상해줘요. 아, 그런 게 이제 그건 정확히 이제 보험 약관을 만들어놨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게 네. 만들었는데 네. 이 사건이 계기가 된 겁니다. 이건 내가 볼 때 나쁜 놈이에요. 이거 연쇄하는 범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진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생한 분들은 좀 그렇더라도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참 나쁜 인간한테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예,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보험사 약관도 이렇게 또 중복 뭐 지급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변화되고 현장에 있는 우리 교통사고 현장 예. 경찰관들이 또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이 사건을 들여다볼 때 또 의심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들여볼 수 있는 그런 저는 이제 교통사고 관련돼서 조사는 안 해봤지만 네. 제가 이제 일견 생각이 나는 그게 딱 머릿속에 나는 수사를 한 사람이라 네. 교통사고를 뭐 그 조사를 안 해봤지만 그래도 수사관의 그렇죠. 어떤 눈으로 늘 보거든요. 네. 저는 의심을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저 1차 사건 때 보세요. 할머니를 추돌한 장소가 요 지점이에요. 진짜? 그러면 적어도 이 할머니를 추돌한 장소에 할머니를 못 보고 그 추돌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돌한 그 이후부터는 그 브레이크가 잡혀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스키드마크가 나와야 돼요. 진하게. 스키드마크라도 자꾸 우리가 이제 예. 조금 봤더라면은 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봤어야 되는 그냥 거예요. 단순하게 예. 그 가해자 자수했다. 이야기만 듣고 맞습니다. 자수했다는 걸 이야기 듣고 국가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잘못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진짜 단순한 교통사고라도 다시 돼요. 뒤집어서 한번 네,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나 사망사고라면 그러니까요. 자 땅하고 때린 지점이 여기라면 원래는 원래대로라면 시작돼야잖아요. 원래대로라면 그 저 추돌하기 직전에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쳐요. 못 봐서 그냥 밀었다고 쳐요. 밀었다고 쳐도 사람을 치는 순간에 인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인지가 되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그 브레이크가 꽉 밟히는 자국이 나와야 돼요. 어떤 물체를 부딪혀도 그러면, 자기가 이게 반사적으로 딱 브레이크를 가잖아요, 사람이. 그럼요.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모르고 탕 쳤다. 그럼 치는 순간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서부터 스키드마크가 진해져가지고 스키드마크가 짧게 가서 그 멈춰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추돌하고 그냥 가서 여기서부터 연하게 30m 이상을 스키드마크가 쭉 이렇게 가 있다면 이거는 내가 볼 때 브레이크 안 밟은 거거든. 이거는 교통사고 조사를 교육을 안 받았어도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1차, 2차 사건 때 오히려 두 번째 그 아들 많이 다쳤을 때 너희 새끼 죽이려고 우리 어머니 밀은 거 아니냐고 물어본 아들만도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보기. 그러니까 그때 조금 더 들여다봤으면은 그때 2차 사고 때 그러면 충분히 이게 검거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3차까지 이어진 거네요. 이거는 반성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대우 저 과장 얘기가 맞아요. 내가 이거 자본해 가지고 이런 나쁜 놈 잡은 건 사실인데 또 이놈 계속 해쳐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그렇죠. 그런데 그건 다행인데 앞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똔똔됐다. 앞에 주권 잘못하는 바람에 내가 이거 잡은 거 그냥 똔똔됐다. 그냥 근데 경찰 조직 입장에서 보면 똔똔도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 이제 아주 잘못한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묻힌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 새끼가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물론 요 세 번째 사건으로 판사가 형량은 많이 줬어요. 그거 참고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그 앞전 1, 2 네.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이제 판결을 한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거 했는데 네. 이거는 정말 내가 봐도 우리 저 이대우 후배 예. 네. 저 아직 현직에 있으니까 후배죠 뭐. 그 뭐 나이도 60몇 년생인데 내가 아는데. 예. 그런데 하여튼 의지 있고 네. 뭐 조폭들한테는 뭐 알아주죠. 잘 때려잡죠. 그 이대우 후배님이 이 사건 정말 깔끔하게 처리 잘했던 네. 그런 사건이었고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게 변화됐네요. 보험제도 약관이 바뀌고 근데 속상한 거는요. 그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연세 드셨으니까 합의가 쉬워요. 그러니까 합의금을 그 자기가 형사합의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전달했다는 게 참 어떻게 저런 인간이냐 또 이제 이렇게 네, 그런 생각이 나쁜 드네요. 젊은 사람 치면 잘 합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예, 예, 저 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치면 그 가족들도 예, 가족들도 쉽게 합의해 준다는 그걸 노려서 세상에 근데 내 어머니 아버지는 100살 1000살을 살아도 그렇죠. 그 돌아가시면 아픈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의 새끼 이게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 참 어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이익을 갖다 추구했는지 참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닌 에이, 이 새끼는 저 아까 1심 판사 말대로 무기징역 때렸어야 돼 이거. 이런 새끼 이게 사람입니까 이거? 두 사람을 저 이거 살해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살인 요건이 갖춰져 있는 거잖아요. 네, 살인이고 하나는 살인 두 건 살인에 한 건 살인 미수인데 이게 15년인 거는 내가 볼 땐 너무 싸요. 이거는 판사님이 1심 판사님 김정은 판사님이 무기징역도 시원찮다고 얘기하셨으면 그 무기징역,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무기징역은 주셔야지 왜 15년밖에 안 줘요. 그래도 저는 지금 이 판사가 깨어있는 판사 같습니다. 제가 그래 맞아요. 네. 판사 입장에서는 네. 1심은 일사부재리 때문에 재론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정황 증거를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네, 단일 사건 세 번째 건 하나만 가지고 15년 때려줬다면은 판사님 뭐 많이 주신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후배님들 우리 많이 보거든요. 우리 후배들이 이거 우리 방송. 우리 사건 우리 네. 저 시청자들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거.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첫 이렇게 또 예. 대면 출연을 했지만은
진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경찰관들이 많거든요. 많아요. 고생하는 사람들. 아까 이건 이제 뭐 우리 교통 많이 고생해요. 경찰관, 또 이제 형사들, 또 이제 지역 경찰들 정말 좀 열심히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을 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나쁜 짓 하는 새끼들. 극히 일부에 있죠. 그건 어떤 극히 일부에 나쁜 짓 하는 새끼들. 네. 그런 새끼들 때문에 전체 죽어라고 일하는 그 동료들이 욕먹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요즘에는 차 안에서 자는 거 못하더만요. 이제 그 길에서 못해요. 차 대놓고 요즘은 상황실에서 통제하더만요. 그 GPS가 다 달려서 네. 차가 그 제시간에 순찰을 안 둔다라든지 멈춰 있고 네. 하면은 바로 지령 때리는 거죠. 예, 예. 여기서 엄청 악악됐어요. 내가 자빠지 사지 말라고. 요즘 그런 우리 경찰관들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제는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이제 그 만약에 차가 일정 시간 동안에 그 서 있다면은 그건 목배치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혹시 거예요. 뭐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건 의뢰로 제보 해주면 되겠네요. 댓글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GPS로 감시가 되고 있다. 하여튼 뭔가 지저대야지 개선돼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사실 예전에 많이 잤잖아요. 아, 옛날에 이제 취약 시간 때 뭐 새벽 한 제가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한 2시, 5시 새벽에 잔다고? 그 어디 이렇게 차 안 다니고 한적한 곳에 경찰관이 이제 가면 뭐 잔다고 하는 것보다는 잠깐 가면을 쬐면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기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순찰을 돌면서 놀아야죠. 예방을 해야죠. 이제 저는 전 파출소장도 잠깐 했지만요. 네. 직원들한테 사람이 그 힘이라는 게 있어요. 2시, 한 3시 정도 되면 진짜 순찰 돌다가 그 전날 휴식을 충분히 취했어도 눈꺼풀이 내려앉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파출소로 돌아와라.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고 한 10분, 20분, 20분, 30분 그렇지, 눈 붙여라. 네. 그리고 나가라. 왜? 그거 사고 안 치는 길이니까요. 네, 또 이제 잘못 또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가 큰일 나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 인정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우리 그 지역경찰 근무 지침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그래서 휴게를 좀 보장해주고 최소 뭐 이렇게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쉬는 시간을 좀 보장해주니까 아까 이제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차량에서 이렇게 잠자고 하는 게임하고 아니, 그런 친구들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제는 뭐 GPS가 네. 상황실이 통제하고 너가 왜 거기 있어 하고 바로 뭐 지령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하여튼 뭐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이 많은데 극히 일부의 어떤 미꾸라지들이 이 사고 쳐가지고 네. 경찰의 어떤 신뢰를 좀 그 바닥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교수님은 일반 방송에도 많이 출연하시니까 우리 경찰관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호하고 또 이렇게 경찰관들을 위한 발언도 또 해주시고 하는데 앞으로 이 사건 의뢰에서도 우리 경찰관 현장 경찰관 고생하는 사람들 아니 고생하는 거는 좀 팍팍 해주십시오. 그거는 하지만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것은 뭐 그거는 경찰을 해야죠.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네, 그건 또 이제 우리 경찰인으로서 저희들한테도 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하여튼 뭐 오늘은 그 농촌길에서 일어난 의문의 교통사고, 네, 교통보험제도가 바뀌게 한 사건, 네. 중요 사건 다뤄봤습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사건을 다뤄으로써 저도 느낀 게, 야 우리 그 이대우 형사 취급했던 형사의 그 집념, 예. 그리고 참 어떤 경찰관으로서의 어떤 참 물고 늘어진다고 할까요? 아, 그럼요. 네, 그거 결과가 어떤 보험 약관도 변화시키고 네. 또 이런 어떤 보험 사기를 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범죄꾼들한테 경종이 됐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사망하신 희생자들한테 그렇죠. 원을 풀어줬다. 원을 풀어줬다. 그게 1번이죠. 네. 아이고. 아, 이렇게 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또 이렇게 사건을 네.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5년 하셨는데 뭐 수도 없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나의 사랑하는 나라 김광석. 지상에 내가 사는 한 마을이 있으니 이는 내가 사랑하는 한 나라이러라. 세계의 무수한 나라가 큰 별처럼 빛날지라도 내가 살고 내가 사랑하는 나라는 오직 하나뿐.
반만 년의 역사가 혹은 바다가 되고 혹은 시내가 되어 모진 바위에 부딪혀 지하로 숨어들지라도 이는 나의 가슴에서 피가 되고 맥이 되는 생명일지니 나는 어디로 가나 이 끊임없는 생명에서 영광을 찾아 남북으로 양단되고 사상으로 분열된 나라일망정 나는 종처럼 이 무거운 나라를 끌고 신성한 곳으로 가려니 오래 닫혀진 침묵의 문이 열리는 날 고민을 상징하는 한떨기 꽃은 찬연히 피리라 이는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라 내가 사랑하는 나라의 꿈이어니 교수님 예. 어떡하죠? 뭘 어떡해요 왜요? 매운 거 생각만 하셔도 땀이 송글송글 맺힌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매운 거 못 드시는데 닭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닭발 네 그거 오늘 광고하는 날이에요? 네 예. 근데 내 진짜 매운 거 못 먹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네 뭐 어떤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나 놀리던데 매운 거 못 먹는다고. 근데 못 먹는 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박 PD가 광고하려면 먹어보아야 된대 이런 거예요. 꼭 먹어보라고. 그래서 저 집으로까지 보내가지고 예외 없이 이 먹으라고 그래서 먹어봤어요. 아주 각오하고 먹었는데 와 근데 맛있더라고. 맛있죠. 예. 특별히 저는 그 직화 그 무뼈 닭발인가? 그러니까 뼈 없는 닭발이죠. 그거 소주랑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요 예. 국물 닭발 아 국물 닭발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전 닭갈비 또 맛있게 먹었고요 예. 또 제가 요번에 진짜 신세계 발견한 거 오돌뼈요 오돌뼈 진짜 오돌뼈 맛있게 먹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냉동식품이라서 큰 기대 안 했거든요 예. 근데 깊이가 있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국내산 생과일요 그걸로 48시간 숙성을 통해서 맛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양념에 들어가는 게 생과일 48시간 숙성한 거죠. 그리고 오. 모든 과정이 다 100% 수작업이라고 합니다. 아니 생과일로 48시간 숙성을 하려면 생과일 값이 더 들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값이 이게 상당히 저렴하던데. 사장님이 현재 30대 후반에 아주 젊은 사장님이라서 그런지 좀 솔직한 부분이 좀 있어요. 유명 닭발 맛집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다. 그 이유인즉슨 즉석에서 조리하면서 냉동 안 한 거 이렇게 먹으면 그건 맛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그 식품이사 즉 말하면 이제 냉동 식품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께 맛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솔직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진짜 그 닭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닭갈비도 그렇고 다 싱싱해요. 그리고 고기도 좀 크고요. 맛있어요. 네. 예. 닭갈비는 저는 살짝 씻어서 먹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않았는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살짝 씻어서 구워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냥 밥이랑 드시는 걸로 추천해 주실게요. 맞아요. 밥이랑 먹으면 매운 게 좀 덜해요. 근데 여전히 뒷맛은 맵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먹었고요. 20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닭발을 개발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맛만큼이나 또 열정도 대단하십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요. 닭갈비하고 국물 닭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게 전화 주문은요. 중청도네요. 네. 043-218-1599 043 218-1599 온라인 주문은 화진식품몰이라고 검색하시면 화진식품몰 그러면 주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